자, MBR 지도 이맵 기능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 IP 월하고 같이 해서 우선 지금 보고 있는 이 CMS의 화면을 오른쪽 좌측 편에 우선 띄워 보겠습니다.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영상이 오른쪽으로 저렇게 전송이 됩니다. 물론 다른 화면을 디스플레이 할 수도 있습니다. 좀더 많은 화면을 디스플레이 할수 있고요. 5, 4, 20, 한 20개의 영상을 제가 오른쪽에 좀 띄워보겠습니다. 역시 F5를 누르게 되면 CMS상에서 보는 영상을 여기 왼쪽에다가 한 군데다가만 띄우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 제가 한번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. 저렇게 바뀌게 되고요. 마찬가지로 저 영상을 전체로 뿌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저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걸 전체로 이렇게 다 선택을 하게 되면 저렇게 나오는 거죠. 그리고 마찬가지로 PIP 모드가 있는데 이 PIP 모드를 제가 한번 다른 쪽으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. 이거 하나의 화면을 여기에 보면 이 화면 영역 이걸 체크를 해제합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드래그하는 만큼 이 정도를 선택을 해서 저기 영역에다가 제가 확인을 누르게 되면요. 자,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. 확인 지금 눌렀고요. 자, 저런 형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. 자, 왼쪽 편은 NTS를 활용을 해서 이 지도 이맵이죠. 예, 지도 라이브 뷰를 띄운 건데요.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이제 지금 사실 왼쪽 편에 제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. 이 지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 왼쪽에 보면 이 지도를 여러 가지 이제 띄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만약에 1번 지도를 선택을 하면요. 제가 이렇게 수도권 저 지도로 바뀌었고요. 또다시 2번을 선택을 하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예. 또 1번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. 자, 2번 선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1번 다시 선택해서 제가 이 영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예. 예, 뭐 이런 게임하는 영상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더블 클릭을 해서 이건 지금 제 노트북에 지금 나와 있는 영상을 그대로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. 지웠다가 다시 이렇게 할수 있고요. 이 지도 맵상에서 이걸 활용을 해서 실시간 이벤트 되는 걸 여러 가지 띄울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지도 크기도 이 지도 크기도 사실은 다 줄였다 늘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. 좀더 확대를 해가지고요. 이 지도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다른 영역의 지도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영상을 띄워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. 뭐 이렇게 늘리고 할 수도 있고요. 아무데나 이렇게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